안녕하십니까. 이번 국제 드라마 심사를 맡은 서울 드라마 어워드의 심사위원장 장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유은혜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데요. 심사위원장님께서는 좋은 작품들을 선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 뭐 특별한 비법이라고 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 뭐 이 심사를 하시던 분들은 다 그 드라마에 대한 식견과 높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한 평가의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심사의 자질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이번에 많은 나라에서 참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심사하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시상하게 될 심사위원상 특별상은 어떤 상이죠? 예. 뭐, 이번에 170여 개 그 작품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작품들이 전부 다 각 나라에서 선별된 작품이기 때문에 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작품 그 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쉬운 작품들, 특히 이제 그 소재가 독특하다든가 참신한 기획이라든가 또는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막 그런 작품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숫자를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세 편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 자 이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0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고스트 2, 말레이시아. Ghost 2, Malaysia. 사 라고 가서 다 공무노한. 웨어 이즈 엘리사? 칠레. Where is Elisa? Chile. Sí, sí con él quien habla. ¿Quién es Raimundo? ¿Aló? Elisa está conmigo. Pavitra Rishta, Indo. Pavitra Rishta, India. Karagriva Sate Lakshmi Karamadhya Saraswati Kar. Yeah,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심사위원 특별상. 말레이시아의 고스트 2. 다음에 칠레의 Where is Elsa? Elisa. Where is Elisa? 세 번째는 인도의 파비트라 리슈타. 축하드립니다. 감안했고요. 드라마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칠레는 올해가 첫 출품이었는데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파비트라 리슈타를 대표해서 인도 지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의 편성 부사장이신 샤루 신 씨가 수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Where is Elisa를 대표해서 칠레 국영방송 경영부사장인 엔조 야코메티 씨가 수상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코스트2를 대표해서 말레이시아 에이전 TV의 웨이쿤 요 씨와 앤 발라신감 피오나 씨가 수상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On behalf of ATV, I would like to thank the management and the panel of judges of the international.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서울 드라마 어워즈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ATV와 포피아 픽처스가 공동 제작했습니다. 훌륭한 작품의 투자와 제작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ATV의 경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스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책임 프로듀서 앤과
윤핑호 감독을 비롯한 제작팀과 배우들에게 이렇게 성공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엔지 야쿠메트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Good evening.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칠레 국영방송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저희 드라마인 Where is Elisa로 올해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보편적이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국영방송으로서 저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샤루싱 씨넷. Okay, I've been practicing this whole day. 네, 제가 하루 종일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think I got it right. Thank you, Seoul Drama Awards. This Seoul really Drama Awards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채널 G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정말로 큰 의미입니다. 인도에서 제가 왔는데요. 인도에서 이상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이런 창조성을 높게 해주신다는 게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